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간 데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거고 남들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메뉴만 나열해요. 메뉴명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5분 3주 만에 맛집 랭킹 진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배달 장사가 망한 건가요? 가뜩이나 남는 게 없는데 배민에서 광고하면 죽단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배달의 민족 매출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 세 가지 최초 공개합니다. 실제로 저희 임사부 샤비샤비 전국 1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검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방법으로 임사부 돈까치 하나만 파는 집 평영점 매장은 5분 3주 만에 맛집 랭킹 진입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배달의 민족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맛집 랭킹에 진입하는 비결이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무료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주문이 올라가고 맛집 랭킹에 올라가는 방법이 딱 세 가지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분할 매장 한 달 정도는 제가 모니터링을 무조건 해요. 그래서 메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갔는지 그 사진만 보면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가 붙여있는지 전단지가 붙여있는지 우리가 만든 조리 메뉴를 그대로 세팅해서 가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간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맛집 랭킹에 올라가고 상위에 계속 노출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맛집 랭킹에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재주문율이더라고요. 그럼 임사부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재주문율 쌓기에 가장 먼저 집중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다른 거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거고 남들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주문율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재주문율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단골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주문했던 분들에게 쿠폰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1시간 전에 발송할 수 있어요. 식사 시간에 거의 맞춰가지고 11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이면 10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시에 보냈으니까 11시에 고객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쿠폰 보면서 다시 재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번 주문을 했던 분들이 리뷰를 단 분들이 있어요. 리뷰를 달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좋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빴거나 그 좋았던 고객은 당연히 처음에 댓글 달았을 때 저희도 답을 달아주고 그리고 한 3, 4일 뒤 정도에 아니면 주말에 다시 한번 댓글 달아줘요. 그러면 이제 알림이 가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에 대한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알림을 이렇게 보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임사부는 전단지를 되게 잘 활용 하더라고. 음식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임사부 이 메뉴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는 팜플렛을 항상 껴주는데 이거를 만드는 비결도 있으신가요? 큰 건 없는데 차별화된 가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메뉴만 나열해요. 메뉴명이 아니라 전단지 안에는 우리만의 남다른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우리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통해서 꼭 명시를 해놔야 돼요. 돈까스를 예를 들어 이렇게 돈까스 하나만 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돈까스는 13,900원이에요 다른데 지금 비싸봐야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요. 그런데보다도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남다른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우리 어떤 재료를 쓰고 왜 가격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고객은 아, 이 가격이 좀 비싸도 진짜 이만큼 남다른 가치가 있구나 가격보다는 이 가치를 인정하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전단지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스티커들 팔잖아요. 손편지 같은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스티커 붙여서 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매장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임사부 임정훈 셰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요. 어떤 한돈 사용했는지 육질이 부드러워 돈가스에 적합한 한돈 YLD 품종 많은 상어요. 그리고 2주간 좋은 숙성 후 25mm 두께 상당히 두껍다는 거죠. 잘라 만든 프리미엄 돈가스입니다. 동봉댕 임사부 특제 오일 트러플오일을 돈가스 안쪽에 발라드시면 배달 가는 동안 유실된 수분과 육즙을 보충해주는 거거든요. 이 숙성시켰던 것도 차별화됐던 건 뭐였냐면 스테이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특징이 소스를 다양하게 줬었는데 소금에 따라서 돈가스의 맛과 풍미가 달라진다. 프랑스 뭐 게랑드 소금이나 영국의 말돈 소금 등 히말리아 핑크솔트까지 소스까지 다 설명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최근 주문수가 많은 매장들이 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주문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주문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결제가 많은 매장들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바로 결제보다 만나서 직접 카드 결제, 현장 결제 그런 게 수수료가 가장 낮잖아요. 그럼에도 배달의 민족 안에서 활성화되려면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도 현금 받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은 매장은 대다수가 이제 바로 결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바로 결제가 많이 이루어져도 싫어할 필요가 없겠네요. 매장의 지수를 더 높여주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많이 되는 매장들이 상위에 금방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 빠른 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 중에서 배달이 빠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조리해서 나가는 것들이죠. 국밥 같은 경우만 그런 경우인데 혹시 국밥은 몇 분 정도 나오나요? 메뉴가 나오는 것은 2분 안에 나오죠. 진짜 빠른 거의 급료 수준이네요. 뭐 보통 이제 2, 30분 안에 무조건 갈 수 있게끔 만들죠.
15분이죠. 정말 빨리 올 때 15분, 17분 만에 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정도 빠르면 진짜 만족도는 되게 높죠. 근데 평균 그래도 30분 이상은 절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메뉴를 개발할 때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밥 같은 경우는 국밥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대신 반찬이랑 이것들은 다 미리 포장을 해놓죠. 즉석조리도 사실 1인분씩 포장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조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달도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리를 했는데 배달기사님이 30분 뒤에 오거나 40분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왔으니까 불었으니까 아니면요? 다시 조리라든가, 아니 고객한테 또 클레임 걸리던가, 취소당하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조리가 빨리 되면 그런 문제 없어요. 기사님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아, 이 가게는 빨리 되는 가게니까 바로 와서 픽업해 가요. 결국은 이 판매하는 판매자나 배달 대행이나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들이 다 같이 윈윈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 세 가지, 재주문율과 최근 주문수와 배달 빠른 순, 이 세 가지의 영향이 진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봤습니다. 배달 민족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또 있으실까요? 이렇게 잘 되는 매장도 한순간에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주문 취소예요. 주문이 막 밀리고 있는데 주문 취소 몇 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주문 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취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 내가 주문 취소를 해야 한다, 전에도 강조했지만 고객한테 전화해서 고객 취소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왜 떨어지나 계속 조사를 해보고 찾아봤더니 주문 취소하고 바빴을 때 매장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이해하면 돼요. 플랫폼이 결국은 본인들이 돈 벌고 싶잖아요. 돈을 잘 벌어주는 것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배달 빠르고 주문 많고 재주문율 많아, 아 여기는 잘하는 매장이야, 더 뛰어줘야지, 고객 이탈이 안 일어날 거니까요. 근데 잘 못하는 매장이에요. 얘를 보니까 뭐 끄떡하면 문 닫고 영업시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팔았다 안 팔았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노출을 상위시켜버리면 고객들은 쿠팡이나 요기요로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매장을 계속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돈 벌어주고 고객도 만족하고. 플랫폼의 세계를 이해하면 사실상은 매출을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 배민을 돈 벌게 해줘야죠. 맞죠.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돈 벌 수 있는 회사를 계속 띄워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그동안 임사부가 단기간에 오픈하자마자 결과를 만들었던 핵심 비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도 매번 고민이었던 게 할 거 많은데 뭐부터 해야지? 단기간에 매출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바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작업부터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 임사부였습니다.